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주제에서 벗어난 말을 하거나 뜻한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빠꾸 쌉꿀빠. 오, MG네. 바로 응용하네. 딸기하네. 딸기합니까? 딸기합니다. 어디 지금? 산,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 어? 그렇죠. 정답! 아, 이거 우리말 교육에 MC가 맞춰야지. 그 빠꾸 쌉꿀빠가 뭡니까? 그 전직 아나운서가 빠꾸 쌀꿀빠가 뭡니까? 여전히 발음이 안 되시네. 뭐였지? 쌀꿀빠는 뭐예요? 빠꾸 쌉꿀빠. 맞아. 빠꾸 쌉꿀빠. 쌉에서 뭐 주면 돼? 빠꾸 쌉꿀빠. 바꾸 쌉. 뭐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런 것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요점을 벗어나서 지금 바꾸 쌉꿀빠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산으로 간다고 그랬을까? 자, 이제 우리는 보통 대화가 산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북유럽에서는 같은 상황에 무슨 표현을 쓸까요? Go to the mountain. 아니, 여기는 왠지 반대로 바다로 간다고 했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와 같은 북유럽에서는요. 숲으로 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 산이 아니라 숲으로 간다. 아, 이 형 또 왜 숲으로 가? 아. 오. 대한민국 지형의 거의 대부분이 산이죠. 어. 여기는 대부분 뭘까요? 숲이지. 숲입니다. 아, 많은 걸로 가는구나. 그래서 숲으로 간다고. 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산으로 가다라는 말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여기서도 산은 길을 잃은 부정적인 느낌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인 곳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 아차 하면 방향을 잃고 서 있는 곳이 산일 확률이 70%나 되는 겁니다. 북유럽,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역시 국토의 70%가 숲. 여기도 똑같습니다. 순간 방심을 했다가 정신 차리면 나 어디 있다고요? 숲에 있는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요 어떤 일이 실패하거나 잘못됐을 때 숲으로 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숲의 대부분이 또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소나무로 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지형의 대부분이 뭐였느냐? 이게 이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근본 원인이 됐었던 거죠. 옛날에 이제 뭐 우리도 도둑들이 다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조선시대 때. 네. 야, 이럴 때 대화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정확히 그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